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락다운이 완화가 돼서 외출을 좀 하려고 잠깐 나왔어요. 마이크 위치를 좀 바꿨는데 어떻게 다시 잡음이 안 들어가고 되는지 한번 테스트 겸도 할 겸 나왔습니다. 전에 고아원에 쌀을 좀 지원해 줬었는데 아이들이 마스크를 살 돈이 없다고 해서 지금 마스크 100장을 샀어요. 100장을 사서 밖에 외출을 하게 되는 경우 외부 사람들을 만나야 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착용을 하고 나가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려고 지원을 해주려고 지금 가는 중이에요. 두 군데가 있는데 어제까지 장애인 센터까지 하면 세 곳이긴 한데 너무 열악해요. 다들 열악하고 뭐 특별히 한국에서 지원이 온 게 쌀 지원하고 반찬 뭐 이런 식용유 약간의 반찬 이 정도밖에 지원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취약한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외출을 하게 됐고요. 여유가 저도 많지 않아서 줄 곳은 많은데 이게 한 곳에다 다 몰아줄 수가 없다 보니까 일단 소량 지금부터 해서 조금이라도 노출이 안 되게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뭐 도로 사정은 어제까지 비가 왔기 때문에 좋지는 않고요. 오늘 좀 해가 떠서 날도 맑고 그리고 홀수가 나가는 날이기 때문에 마침 겸사겸사해서 들렸다가 저기 보호도 쪽에 또 저희가 케어해주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안부도 물을 겸 해서 저번에 자가격리를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좀 괜찮다고는 하는데 한번 들리려고 오후 시간에 나오게 됐습니다. 여전히 길은 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날씨는 덥습니다. 덥고요. 지금 헬멧을 이제 실드를 내렸더니 입에 땀이 좀 많이 차네요. 먼지도 좀 많이 날리고요. 오늘은 늘 가던 길이 아니라 산 같은 길을 하나 넘어갈 거예요. 길이 여기밖에 없어서 산 같은 곳 하나 넘어가면 시간이 좀 단축이 돼요. 집에 그리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없어도 그냥 건네주고 오면 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큰 트럭이 앞에 천천히 가고 있어서 길이 좀 밀리고요. 한국에서는 오토바이 운전할 때 굉장히 차선에 대해서 민감들 하잖아요. 여기는 그런 게 없어서 마음은 좀 편해요. 그리고 깜짝깜짝 놀래는 경우보다는 그냥 뭐 제가 조심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런 거에 좀 둔해서 그런지
뭐 뒤에서 예고 없이 불쑥불쑥 튀어나와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안전하게, 네.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리고 뭐 특별히 지금 당장 비가 내릴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아우, 덥네요. 먼지가 좀 날려도 실드를 올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웨버건은 한국에서 지원이 오면 센터 근처에만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여러 곳곳의 마을들이 다 힘든 가운데 좀 장애를 가진 곳이거나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한부모 자녀가 있거나 그리고 부모님에게서 미안하지만 제일 그 버림을 받은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외국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정부에서는 일체 지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다녀왔을 때도 순순히 도네이션으로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길가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마스크를 착용 안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 사회적 거리는 일단 없어요. 사람들이 거리두기가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좀 정말 얼음 위를 걷고 있는 느낌이에요. 다들 확진자는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정말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마스크를 착용 안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수도권에 지금 거의 700명 가까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700명 가까이 늘어난 거 보면 되게 심각하거든요. 근데 또 락다운만 틀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완화 조치를 했는데 그러면서 좀 방역 수칙도 좀 같이 지켜주면 좋겠는데 제 바람인 것 같아요. 예전에 처음에 탔던 오토바이인데 저거 타고 묵디나 갔을 때 힘이 딸려서 아무리 슬로틀을 당겨도 힘이 안 나가더라고요. 180cc였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고산지대에 가니까 좀 약하더라고요. 저 오토바이가. 여기가 푸퉁이라는 지역이고요. 마을이고요. 전에는 몰랐는데 여기가 푸퉁이라는 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팔에 좀 안타깝게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국이 터지면서 극서쪽하고 그리고 극북쪽, 동쪽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 우울증과 같이 와서 그런지 생활에 이제 어려움이 같이 겹쳐서 그런지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제가 있는 센터 주변에도 벌써 두 명이 가까운 곳에 있는, 그리고 바로 앞에 보이는 건너편에 보이는 비닐하우스에서도 어제 이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왔더라고요. 아직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뭐 이유는 알 수가 없잖아요. 아마 생활이 힘들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비닐하우스하고 농사일을 짓는 사람들인데 안타까운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아프네요. 여기부터 가야 되겠네요. 두 군데거든요. 전에 차로 들어왔었는데 돌리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주차를 하고 잠깐 동안. 헬로. 나마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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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크스. 툴로마저 차이나? 마티마차? 나마스테. 마크스. 막스 바이럴 자니벨라마 막스 나오너스 나왔을 때 막스 토레요. 저기 있는 아이들이 어려운 아이들이에요. 바이바이. 지금 한 11명 정도 저쪽에서 지금 지내고 있다고 들었고요. 여자아이들은 위층, 남자아이들은 1층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헬로. 액진 바이 나우스. 블루 맞죠? 차이나. 아빠 살 먹는 자? 벌써? 오빠. 이나 이나. 어스티 아이고. 요 막스 나우스. 요 만체 알로이. 와. 언제 바이바이. 네팔어를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니어서 아는 단어만 대충 쓰고 왔습니다.
날씨가 좀 선선해지니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토요일이기도 하고 뭐 락다운이니까 의미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뭐 마스크를 안 쓴 사람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